그러니까 아버지도 알지요. 이놈이 아직 내 말을 완전히 수긍하는 거 아니다. 효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다. 서양인은 나벌리는 이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아버지 뜻을 따른다는 거니까 내용상으로는 진정으로 아버지 뜻대로 다 하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 하느님 안 믿는다는 건 아니라도 아버지 뜻을 따른다고 함으로써 아버지의 죽음을 막았으니까 지금도 저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오히려 그런 이중적인 표현이나 또는 다른 어떤 예에 맞는 표현을 넣어서 아버지 목숨 살리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꾸로 그 당시에 이백이 그냥 어줍잖아. 서양 사람들이 흑백 논리나 아니면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죽음 아니면은 배교. 이렇게만 단정 짓는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럼 아버지 뭐 돌아가셔도 좋다, 난 천국에 믿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럼 그런 이백의 말을 누가 듣고 신앙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또한 조선 순교사 비망록에는 이벽이 배교적 행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낙심 끝에 패스트에 걸려 죽었다고 나와 있다. 제가 그 당시에 페스트가 과연 그 집안에, 그 지방에 경기도 일대에, 광주 일대에 있었느냐라는 것을 여러 문헌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도 일대, 광주 일대에 전염병이 돌고 있다라면 반드시 조정이 보고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 자료가 그 정조 8, 7, 8, 9년, 10년 사이에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경주 이씨 족보에는 이벽의 죽음에 대한 의구심을 풀수 있는 단서가 있다. 사망 연도가 모두 기록돼 있는 것이다. 원인이 전염병인 패스트였다면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친족이 있을 것이다. 이벽이 숨진 시기는 을사년인 1785년. 그리고 아버지는 그로부터 30여 년 뒤, 그의 형은 40여 년 뒤에 사망한다. 뿐만 아니라 족보 어디에도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 없었다. 확실히 그 패스트는 집안에서 지어낸 것이 분명합니다. 전염병이 있으면 사람들이 오질 않으니까요. 문상 안 나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람과의 단절, 아들의 거짓 죽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전염병이었죠. 경기도 포천의 한 공동묘지. 이벽의 무덤은 30여 년 전까지 이곳에 버려져 있었다. 후손들은 이벽의 무덤이 우연히 발견되기 전까지 그 위치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어르신, 그 집안에서 이벽 선생에 대해서 좀 전해 들으신 게 있나요? 벽자 쓰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들은 건 없습니다. 그 천주교를 다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박해가 굉장히 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후손들은 천주교를 당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들 계셨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대해서 천주교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시지를 않았습니다. 1979년, 이벽의 묘는 폐묘 직전에 발견됐다. 무덤을 뒤덮은 소나무를 걷어내자 지석이 나타났다. 통덕낭 경주 이벽지묘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그런데 이벽의 시신을 수습하며 또 다른 사망설이 바로 제기된다. 이벽의 치아가 검게 변색돼 있었던 것이다. 발굴에 참여한 해부학 교수는 음독이 이벽의 사망 원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 음독한 사람들의 시신에서 나오는 현상이 그 치아 끝머리가 까맣게 타고 여기 앞가슴과 위장 일대가 다른 시체의 부위와 전혀 다르게 청록색으로 아주 이런 현상이 나는 걸 보면 권웅식 교수가 저 의사 그 해부학 주임 교수인데 독살입니다. 병사 살해 독살. 이벽은 집안에 갇혀 외부와 단절된 채 최후를 맞았다. 때문에 정확한 사인은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이벽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대교라고 하면은 명백하게 말이나 문서로서 하느님을 배신하겠다고 분명하게 표현을 하고 그것이 자기 뜻으로 분명히 드러나야 배교라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벽 같은 경우에는 문서로 표시된 게 물론 하나도 없어요. 말로서 했다는 것도 이중적인 말을 썼다는 거 거기 다 합니다. 이벽이 천주신앙을 버렸다면 당연히 문 밖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고 집안에서도 자랑스럽게 우리 자식은 이제는 천주신앙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을 때까지 집안에 가둬뒀느냐? 그것은 이벽이 끝까지 신앙을 떠나지 못했다는 커다란 증거입니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역사는 흘러간다. 이벽의 집안도 천주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 이제 그의 후손들은 성당에 다니고 있다. 역사는 그를 초기 천주교의 중심인물로 또 조선 천주교의 문을 연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벽이 죽은 후 조선에는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있었다. 이승우는 1801년 신유 박해 때 처형됐다.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는 유배형에 처해졌다. 정약종은 순교했다. 권철 씨는 고문으로 사망했고 권일 씨는 유배 도중 사망했다. 이벽과 그의 친구들은 천지남 성지에 함께 잠들어 있다.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 450만 명의 믿음으로 전해지고 있다. 닫힌 시대를 열고자 했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사회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 대가는 죽음과 박해로 이어져야 했지만 이벽의 진지한 열정과 노력은 한국 천주교의 미랄이 됐습니다. 역사의 발전, 그것은 가슴이 뜨거운 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발해대군 산둥반도에 상륙하다. 당과 전쟁을 불사하는 대조영의 아들 대무예. 나라의 기틀을 세우다. 2008년 1월 5일에는 신년기획 발해 제1부 무왕 대무예 편이 방송됩니다.